자, 이 전략 보고서에는 기성정당 입당 가능성도 언급돼 있는데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보다는 야권인 국민의당 입당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. 다만 세력 없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향후 보수 세력 포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어떤 누구하고도 경선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전략 보고서는 대선 승리 가능성으로 볼 때 기성 정당 중에선 국민의당 입당이 가장 고려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충청과 호남의 결합인 뉴 DJP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새누리당,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 지지율 총합은 20% 안팎이라 보수 대표 주자론 대선 필패라고 했습니다. 무소속 국민 후보나 빅텐트 정당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. 다만 정치적 지원 세력 없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당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또 최종 후보가 돼도 본선에서 영남의 보수 지형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을 껴안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입당보단 제3지대 연대가 낫다고 했습니다. 아주 공정한 룰,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가 돼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보고서는 집토끼인 보수층보다는 산토끼인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지역적으로는 호남, 세대별로는 젊은 층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